판사님,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경찰관님, 경찰관님! 아니, 저 여자가 제 딸을 데리고 자기 딸이라고 하지 뭐예요? 아니에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얘가 제 딸인데 저 거지가 자기 딸이라고 우기고 있다고요. 자, 일단 진정하시고요. 얘 제 딸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재판에 열어서 누구 딸인지 가리면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어차피 이 아이는 제 딸이니까 당연히 제 딸이라고 판결이 나올 거예요. 무슨 소리? 머리색만 봐도 딱 알 수 있잖아요. 내 딸이라는 거. 뭐라고? 당신이야말로 뭐라고? 이 여자가 진짜 에이! 두 분 다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여 재판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정숙, 재판을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그냥 딸아이한테 누가 엄마인지 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딸이 부분 기억상실증이 있어서 누가 부모님인지만 딱 까먹었자지 뭐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아우, 뭐 살다 보면 이상한 애들이 많이 일어나는 법이니까. 판사님,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이 머리색을 보세요. 누가 봐도 선명한 분홍색 아닙니까? 과연 그렇군요. 아닙니다, 판사님. 비록 제 머리색은 이렇지만 제 남편 머리색은 이 아이와 똑같은 색입니다. 그렇담. 증인으로 남편을... 네네네. 야, 여보, 얼른 나와봐.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이 아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어허, 그런데... 저거 보십시오. 제 딸아이는 이렇게 핫 핑크색인데 저 남자는 연핑크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그 좀 유전자가 섞이면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쪽 주장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판사님! 이 머리핀은 제가 사준 것입니다. 어허... 그대가 샀다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딸, 우리 어떤 거 살까? 가장 예쁜 거요! 그래. 어디 보자... 아, 이 옷도 귀여운 것 같고...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핀 너무 사랑스럽다. 딸, 이걸로 할까? 네, 좋아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이거 하나 살게요. 이거 포장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옳죠. 자,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이건 뗄 거야. 와, 감사합니다. 바로 써야지. 너무 귀여워. 그랬던 거라고요. 영수증은 있습니까? 네. 이게 바로 그때 받았던 영수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날짜도 저번 주, 장소도 똑같고, 산 물품도 똑같군요. 인정합니다. 보셨죠? 제 딸이라니까요. 고장 머리핀만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보세요. 제 딸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저희도 사진 있어요. 제 딸과 찍은 사진입니다. 머리핀이 있는 거 보니 지난주에 찍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것보다 자세나 구도 같은 게 완전히 똑같은데. 아마 저 여자가 제 사진을 복사해 가서 머리핀만 합성한 걸 거예요. 아닙니다, 판사님. 이 사진을 찍은 날짜를 받으십시오. 그래요.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은 3일 전. 이 사진은 일주일 전이군요. 보셨죠? 제 딸이에요.
그렇담. 이제 판결을. 잠시만요. 제가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상황? 제 아이를 뺏긴 바로 그 상황이요.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가. 엄마, 전 괜찮아요. 아유. 엄마, 너무 불쌍해라. 그렇다면 저희를 위해서 한 푼만. 아, 제가 지금 돈은 없어서. 대신 아가야. 네? 넌 꽃처럼 참 사랑스럽구나. 여기 핀이야. 어? 우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아유, 귀여워. 이 여자가! 이러고선 도시 한복판에서 자기 딸인 임원이 팍팍 우겨댄 겁니다. 허허, 이거는... 아니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출발해? 곧 출발해. 뭐 배고프니? 엄마가 뭐 뭐라도 줄까? 어디 보자. 먹을 음식이 있나? 여기 있네. 이쪽에... 자, 요거라도 먹자. 맛있어. 여기 음료도 있어. 아유, 좋아. 한 푼만 주세요. 어머, 불쌍해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ATM기 가가지고 돈 뽑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기랑 같이. 감사합니다. 네. 무슨 ATM기가 없냐. 아는 수 없이 금방 보석방 다녀왔고 보석 사왔네. 내가 부자라서 참 다행이야.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여기. 아줌마랑 가자. 싫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아기 데려가는 중인데요. 네, 누구 아기? 저희 아기거든요. 네, 제 딸이라고요. 뭐래? 제 딸이에요. 죄송한데 이상한 짓 하지 말아주세요. 가자, 딸. 이랬던 겁니다. 아니, 이게 사실인가요? 절대 아니죠. 이 여자가 어디서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이 사람이야. 정숙하세요. 그래, 어머니에 대한 기억만 잃어버린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않으려나? 아가야, 아는 거 없니? 전 언니 거지 엄마 쪽이 좀 더 맞는 말 같은데 아닌가? 딸! 봐봐요, 제 딸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잠깐, 마지막으로 딸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맞추는 사람에게 딸이라고 인정해주면 어때요? 보나마나 제가 맞출 텐데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제 딸이 좋아했던 장난감은 프랑스의 인형 창인이 만든 이 곰돌이 인형입니다. 제 딸이 좋아했던 장난감은 이 잔디 인형입니다. 자, 아가야, 너는 어떤 인형이 더 좋니? 저는 당연히 귀여운 곰돌이. 아니야, 딸. 넌 잔디를 더 좋아했잖아. 저는 잔디요. 뭐, 딸? 딸! 이 영악한 여자, 감히 내 딸을 가로채려고. 좋아요, 그럼 판결이 났군요. 진짜 엄마는 거지 엄마 당신입니다. 딸, 얼른 집으로 가자. 네, 엄마. 이럴 수가. 당신에 체포합니다. 무슨? 자, 어서요. 감히 남의 딸을 가로채려고 하다니. 아니요, 이거 정말인데. 감옥에서 평생 쓰고 싶죠. 판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그래도 나는 엄마한테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뻐요.
얘가 내가 진짜 지 엄마인 줄 아네? 난 네 엄마가 아니야. 그냥 의뢰를 받고 엄마인 척 연기한 것 뿐이지. 어, 저기 오신다. 자, 아이는? 여기 있죠. 항상 고마워. 그럼 아가야, 자 가자. 자, 다음은 어떤 아이로 할까? 저는 어떻게 되는? 응? 어떻게 되냐고? 그건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병원으로 가자. 아, 안 돼!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